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돼 있던 6.12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고교생들의 노력의 결실인 뉴저지주 다섯 번째 위안부 기림비가 오늘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 법안에 대한 표결이 6월 중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내 모든 식당과 주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뉴욕 뉴저지주 정부가 최근 허용한 재산세 등 지방세의 기부 방식 납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예정돼 있던 6.12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세계의 비핵화 담판으로 주목받았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 직전에 무산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다시금 중대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아직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겼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 서신에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엄청난 분노와 노골적인 적개심 때문에 적절치 않다면서 회담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서신 말미에 만약 이 중요한 회담을 가져야겠다고 당신 마음이 바뀐다면 주저 말고 내게 전화하거나 편지를 써달라고 덧붙여 이후 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김정은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다시 할 수 있기를 기다린다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는 최대한의 대북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에 대해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시간 밤 11시 30분 청와대 관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지금의 소통 방식으로는 민감하고 어려운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할머니가 들려준 무섭고 슬픈 이야기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본 영화 귀향.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고교생들의 외침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뉴저지주 다섯 번째 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에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2년여 동안 포트리 지역 한인 고교생들이 건립을 주도한 프로젝트가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기림비가 세워진 포트리 컨스티튜션 파괴사에 열린 제막식에는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 학생들과 인근 주민, 타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은 포트리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되기까지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 학생들의 고된 노력이 있었다며 영웅적인 업적이라고 칭송하고 뜻깊은 기림비를 설치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So that we never ever forget what happened in the past so that we don't ever ever repeat it in the future. To me, this memorial represents an expression by leadership here in Fort Lee to one of the largest portions of our demographic,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t will tell you we are with you, we love you, we respect you.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기림비. 1m 52cm 높이의 기림비는 원형 비석에 한복을 입은 소녀의 모습이 보이고 가브리엘라 손양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은 시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학생들은 작년 12월 포트리 타운 의회의 승인을 받아내고 모금액 3만 5천 달러를 모으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본 커뮤니티에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어제 제막식에도 도쿄 방송 등 일본의 주요 언론도 취재에 참석해 일본의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So just going through repetitive phases and staying motivated at some times was a little tough, like because like you're like, oh, maybe this won't get built. But just seeing it through to the end, remaining like firm in what you believe and just believing in yourself and believing in the righteousness of what we're doing really made this something worthwhile and something that really came to fruition in the end. 뉴저지 주에서 다섯 번째 위안부 기린비인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는 역사 인식을 바로잡으려는 학생들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해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연방 하원에 계류 중인 이민 법안에 대한 표결이 6월 중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이 예상되는 법안은 미국 미래 안전 법안과 초당적 USA 법안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P통신은 22일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총회가 비공개로 진행됐고 오는 6월 셋째 주에 이민 법안 표결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표결이 예상되는 법안은 밥 그레이트 하원 법사위원장이 상정하고 프리덤 코커스를 비롯한 공화당 강경 보수파가 지지하는 미국 미래 안전 법안과 윌 허드, 피터 아길라 의원 등이 발의한 초당적 USA 법안 등이 표결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레이트 위원장의 법안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 합법 이민 축소, 내부 이민 단속 강화 등의 내용의 핵심이며 드리머 구제와 관련해서는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노동 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다카 수혜자의 노동 허가 갱신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초당적 USA 법안은 절충안으로서 드리머에게 조건부 영주권과 2, 3년 후 정식 영주권을 주는 대신 국경 안보 강화 조치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10년간 250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중도 성향의 제프 데넘 의원 등은 4개의 이민 법안을 표결에 붙여 가장 많이 득표한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도록 하는 퀸 오브 더 힐 방식의 절차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위해 배제 청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환경 오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뉴욕 시내 모든 식당과 주점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라파엘 에스피날 뉴욕시 의원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라스틱 일회용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뉴욕시 내 모든 식당과 주점, 카페, 스포츠 스테디움, 푸드카트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대신 메탈이나 유리, 종이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제조된 빨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 건강상의 문제로 빨대 사용이 불가피한 장애인 등에게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적발 시 $100, 두 번째 적발 시 $200, 세 번째 적발 시 $400의 벌금이 부과되며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적용됩니다. 에스피날 의원은 미국에서 연간 소비되는 빨대는 무려 5억만 개에 달하며 이 중 대부분은 바다로 버려져 바다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식당들도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에 환영하고 있고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실제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대도시 가운데에서는 마이애미와 시애틀, 말리부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인 델리업소에서 히스패닉에게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퍼부어 물의를 빚은 에론 슐러스버그 변호사가 자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폭풍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슐러스버그는 지난 15일 한인 신재준 씨가 운영하는 프레쉬 키친 매장에서 히스패닉 종업원과 고객에게 여기는 미국인데 왜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냐며 영어로 말하라고 하며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슐러스버그는 22일 자신이 운영하는 로펌 트위터에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라며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슐러스버그의 때늦은 사과로도 인종차별 폭언의 후폭풍은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음반사 니치 뮤직 그룹 등 슐러스버그가 변호를 맡고 있는 소송 케이스와 관련해 계약을 파기한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변호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뉴욕 뉴저지 주정부가 최근 허용한 재산세 등 지방세의 기부 방식 납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국세청이 어제 공제 혜택을 위해 지방세를 기부 형태로 납부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며 납세자들은 연방세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 연방세법은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경우 그동안 제한 없이 허용해온 주 로컬 정부 납부세액의 공제를 최대 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많은 주는 지방세 공제 혜택 축소로 인해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지방정부가 설립한 특수기부금 펀드에 재산세 등을 기부 형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최근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나 IRS가 불허 방침을 세우면서 사실상 기부금 형태의 지방세 납부는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지난 17일 뉴저지주 파라무스의 이스트브룩 중학교 스쿨버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과거에 무려 14차례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쿨버스 사고로 여학생 1명과 여교사 1명 등 2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저지 주 차량국은 한인 학생 등 45명을 태우고 트립을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스쿨버스 운전자 허디 멀드로우가 면허를 취득한 지난 1975년부터 2017년까지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14번에 걸쳐 운전면허 정지를 당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중 8건은 과속운전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며 지난해 12월에도 저지시리에서 주차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7일 발생한 사고는 스쿨버스 운전자가 마운트 올리브 인근 I-80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당초 예정된 출구 25번에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하자 불법적으로 유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덤프트럭과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사고로 인해 여학생 1명과 여교사 1명 등 2명이 숨지고 한인 학생 2명과 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노후된 뉴욕시 전철 시스템을 현대화시키기 위해 190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10개년 프로젝트를 준비합니다. MTA는 어제 노후된 전철 시스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인 패스트 포워드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발표된 전철 시스템 현대화 프로그램은 우선 첫 5년 동안 ACE 456 FMRG 전철 노선의 신호 시스템 향상을 위해 1200대 이상 열차에 최첨단 신호 시스템인 통신 기반 열차 통제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열차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로 변경과 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추적해 정확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며 자동으로 열차를 멈출 수 있는 장치입니다. 또 650대 이상의 전철 차량을 새로 도입하고 오는 2020년부터 메트로카드 사용을 대체할 새로운 요금 결제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50개 이상의 전철역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150여 개 전철역 보수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시 전역에 버스 노선 개편과 2,800대의 신형 버스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5년 계획으로는 1, 2, 3, B, D, F, M, A, C, N, R, Q, W 전철 노선에 신호 시스템을 추가로 교체하며 150여 개 전철역 보수와 새 전철 차량 3천여 대와 새 버스 2,100대를 투입합니다. 리차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이 뉴욕시 특목고 입시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편 한인, 중국계 등 아시안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란자 교육감이 취임 후 첫 교육 공총회에서 특목고 입시 제도의 다양한 기준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입시 제도를 통해 인종 불균형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카란자 교육감은 현재 뉴욕시 특목고는 아시안 학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특정 인종의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며 특목고는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은 카란자 교육감의 첫 공식 발언으로 이네즈 바론 시의원이 특목고 내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 부족은 제도화된 인종차별과 다름없다며 카란자 교육감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올해 특목고 입학생 가운데 스타이브센트고의 74%, 브롱스 과학고의 66%, 브루클린텍의 61%는 아시안이 차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 교육국 대변인은 특목고의 학생 구성이 뉴욕시의 인구 구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와 주 차원에서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아시안 학부모들은 뉴욕시의 이 같은 정책이 아시안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의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노숙자 쉘터 건립안이 시 본회의로 넘어간 가운데 내일 한인타운 일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노숙자 쉘터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LA 한인타운 주민들은 내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윌셔와 벌몬 그리고 윌셔와 웨스턴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두 곳에서 각각 가두 행진을 시작해 윌셔와 놀만디 선상에 모여 LA시의 일방적 쉘터 계획과 졸속 행정을 비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특히 어제 소위원회 미팅에서 시 당국의 노골적인 쉘터 반대 의견 묵살 등으로 주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더욱 가중되면서 내일 집회는 유례 없는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윌셔 선상의 벌몬과 놀만디 구간 도로는 차단되며 웨스턴과 놀만디 구간은 보행 도로를 통해 집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백악관 국민청원 웹사이트 We the People에서도 한인타운 내 노숙자 쉘터 건립을 독단적으로 추진한 LA시장과 시의장의 사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작성자 DL은 We the People 웹사이트에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한인타운에 노숙자 쉘터를 세우려는 LA시장과 시의장은 사퇴하라라는 내용의 청원 내용을 올렸으며 다음 달 18일까지 서명 인원이 10만 명을 넘을 경우 백악관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게 됩니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에릭 가세티 LA시장과 허브 웨슨 LA시의장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한인타운에 노숙자 쉘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이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라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게시된 청원에는 현재까지 천여 명이 참여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오라델의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 오라델 타운의회는 최근 사임한 앤드루 러드맨 전 시의원 후임으로 미리암 유 씨를 지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러드맨 의원의 자녀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올해 11월에 치러지는 본선거에 반드시 출마해 승리해야 하지만 이번 예비선거에 공화당 시의원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관계로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 동안 아동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제인 ADHD 약물 과다 복용 사례가 무려 71% 증가했습니다. 전국 아동병원 상해연구센터 연구팀은 미국 내 독극물 통제센터에 집계된 전국 19세 이하 남녀의 ADHD 약물 과다 복용 신고 건수를 토대로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고 건수 중 18%가 청소년들의 의도적인 과다 복용이었으며 그중 일부는 자살 시도의 목적이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어제 오전 브로드에비뉴 선상의 로데오 플라자 3층에 있는 에덴 종합보험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 한인 오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 씨가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 씨는 2년 전 보험사 운영을 시작했으며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6월부터 브루클린 애틀란틱 터미널을 이용하는 일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탑승객들은 반값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MTA 이사회는 퀸즈와 브루클린의 9개 역과 브루클린 애틀란틱 터미널 구간의 러시아워 탑승 요금을 현행 편도 10달러 25센트에서 5달러로 인하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주일 패스는 현 104달러 25센트에서 60달러로 40달러가 저렴하게 됩니다. 어제 오후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린 아시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에서 퀸즈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이 에스더 의장 등 3명이 아시안 여성 커뮤니티 리더십상을 수상했습니다.
2017년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제공하는 프리벤트2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KCS 공공보건부에서 내셔널 당뇨 예방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무더운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87도, 섭씨 영상 31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영상 20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고 무덥겠습니다. 일요일 맑고 흐리기를 반복하며 한때 비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